그랬는데 굉장히 충격적인 질문이 하나가 한국에도 세계적인 명작이 있느냐? 아, 세계적인 뭐 시 작품이 있느냐? 아, 이런 그 질문이 저한테는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. 이게 2001년의 일이었고요. 아, 그리고 제가 2007년에 复旦대학에서 제1회 한중작가회의 때 그 한국의 작가분들과 그리고 중국의 그 유명한 작가분들과 함께 复旦대학 중문과 학생들 그리고 신방과 학생들 행사를 가졌습니다. 그때 학생들이 한국 문학에 대해서 접한 거라고는 귀연이 소설 귀연이 소설밖에 읽은 게 없다고 아래에서 그렇게 답이 올라온 걸 보고 그때나 지금이나 상황은 별로 달라지지가 않았구나 이런 그 점을 그 느끼게 됐습니다. 그리고 그 최근 중국의 그 수많은 대학에서 한국어 학과가 상당히 많이 개설이 되고 있습니다. 그만큼 한국어를 배우는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. 그런데 그 물론 상당히 좋은 일이긴 합니다만 그 문제점의 하나가 바로 굉장히 그 언어 회화 중심의 실용주의 경향을 많이 노출을 하고 있어서 아직은 그 한국의 순수 문학의 독자들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까닭도 있겠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그 한국학과를 운영을 하면서 그리고 문학을 가르치면서 생각을 한 그 바가 아무래도 어전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한류를 넘어서는 탈한류적인 뭔가를 마련을 해야 되는데 그 일환으로 역시 이 번역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어떤 작품을 선보이느냐 그러니까 해당 언어권에서 그러니까 수용미학적인 측면에서 그 언어권의 그 모든 상황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조금 선정을 해서 한류를 다시 업그레이드를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. 그럼 아래로는 제가 그 이 시집을 번역을 하면서 느낀 점들을 몇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. 제일 그 처음에 문제가 그 제가 처음에 이 번역을 사실 뭐 그 전에는 번역에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. 처음에 그 문제가 어떤 작품을 번역을 할 것인가, 그러니까 번역 대상의 선정의 문제가 굉장히 처음에 고민이었습니다. 지금까지 그 중국에서 현대시가 번역된 걸 보면요, 대부분 그 개인적인 선호도를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. 그러다가 1994년에 처음으로 한국 시선이 그 한국 현대시사의 발전 맥락을 어느 정도 이렇게 파악할 수 있게 이렇게 소중한 시도로 기록이 되고 있는 그런 그 작업이 진행이 됐습니다. 근데 저는 그 물론 개인적인 시집도 좋지만 아직까지 그 중국의 경우를 놓고 보면 일단 그 개인적인 시인에 대한 인지도가 별로 높지도 않고 그리고 그 어느 한 시인의 그 면면을 보여주는 것보다는 아직은 그니까 먼저 전반적으로 하나 한국 문학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 그 가운데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는 작가나 시인에 대해서 조금 더 찾아볼 수 있게 취미를 가져다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그 한국 현대 명시 읽기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제가 그 선정한 시인들 그 30명의 대표작 63편이 지금 수록이 되어 있는데요. 주요하게 그 현대 시사의 그 발전 맥락에 따른 이런 그 기준을 적용을 하였습니다. 그래서 뭐 유파나 창작 경향에 제한을 받지 않고 프로 시인이나 뭐 순수 시인이나 모더니즘이나 뭐 이런 그 등등을 골고루 수용을 하면서
아, 그리고 현대 시사에서 해당 시인이 차지하는 그 비중, 그리고 시적 성취도에 따라서 수록 횟수를 결정을 했습니다. 381페이지에 보면요, 아, 구체적인 도표로 나와 있습니다. 아, 그리고 그, 아, 사실 제가 그때 생각을 했던 거는 이건 단순한 그 하나의 문학 상품으로서 기획한 것이 아니고요. 이 한권이 시집이 여러 가지 기능을 골고루를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, 특히 저희는 그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뭐 문학사 교재로도 사용할 수 있고, 뭐 번역 교재로도 사용할 수 있고, 그리고 그냥 읽기 교재로도 사용할 수 있고, 이런 다양한 기능을 이 한권의 책에 조금 담을 수 있게 생각을 해봤습니다. 물론 그 저기 여기에 있는 뭐 가장 그 중요한 거는 제가 구성에 있어서요. 일단 그 시인들의 사진을 모두 수집을 했습니다. 수집을 해서 양력하고, 그리고 작품에 대한 간단한 해설, 그리고 자료, 참고문헌 등등을 다 꼼꼼하게 그 수록을 했는데요. 그리고 특히 일단 그 책이 서가에 나오면 조금 시선을 끌 수 있도록 디자인도 한국에서 직접 주문을 해서 하고, 그런 그 조금 노력을 기울였었습니다. 그러다 보니 그 저는 아직도 중국의 경우는 그 개인적인 시집 대신 역시 이런 앤솔로지가 조금 더 큰 그 출판적인 가치와 그리고 사회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특히 그 대역본의 경우는 한국어 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그 저기 기능을 함께 제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잠재적인 시장 수요가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. 제가 재직하고 있는 강소속만 하더라도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이 지금 현재 한 6,000명이 돼요. 근데 이 학생이 고학년이 되면, 지금 저 학년 교재는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. 그러나 고학년이 되면 마땅히 읽을 거리가 없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게 되는데요. 이때 그 더 많은 한국 문학 작품들이 뭐 대역본의 형식으로 중국 시장에 진출을 한다면 아마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지 않을까. 학생들로서는 뭐 한국어 실력을 더 형성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고, 그리고 한국 사회 전반에 대한 이해를 깊이 할 수도 있고, 그리고 뭐 출판사 측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수익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,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. 근데 제가 지금 이 시집의 경우는요, 광복전의 시인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. 윤동주가 끝입니다. 그런데 제가 후속 작업으로 광복 후에 그 시 선집을 기획을 했는데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저작권 문제더라고요. 네, 광복전의 경우는 거의 뭐 저작권이 문제가 없는데, 이 저작권 광복 후의 경우는 그 문제를 조금 저희가 개인적으로 일일이 다 접촉을 해서 해결을 한다는 건 좀 불가능한 일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 번역원 측이나 아니면 좀 다른 해당 부서에서 적극적인 그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집니다. 그리고 둘째는 제가 그 시 번역에 앞서서 개인적인 그로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원본 텍스트의 확인이라고 하겠습니다. 왜냐하면 시는 다른 장르하고 달라서 원래 분량이 짧아서요. 특히 그 한글은 아다르고 오다르다고 표기 하나의 오자만 들어도 의미가 굉장히 많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이육사의 꽃 383페이지에 예가 있습니다. 하나는 그따에도, 하나는 그때에도. 그따라는 것은 땅이라는 그런 공간적인 차원의 의미고, 그때에도는 시간적인 차원의 의미입니다. 근데 이건 다 그 이육사가 세상을 뜬 후 그 동생이 시를 게재하면서 생기는 문제라서 이 그 원본을 어떻게 확장할 것인가, 이런 그 부분들이 상당히 좀 고민을 하다가 풍부한 그런 실증적인 고증이 아주 필요하더라고요. 김서월도 마찬가지고. 그 다음에 그 저 같은 경우는요, 원본 텍스트를 일단 신뢰할 수 있는 걸 확정을 한 다음에는
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시에 대해서 폭넓은 이해를 하는 것이 번역에 앞서서 선행이 되어야 한다고 느끼게 됐습니다. 왜냐하면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자서전하고 관련 회고록 그리고 관련 연구서들을 모두 먼저 한번 다 읽는 과정을 거치고 나서 다시 그러니까 그 시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한 기초에서 번역을 하니까 조금 가끔씩 뭐 어휘 선택을 하는데도 영감이 조금 생기고 그런 그 좋은 경험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예를 하나만 들면 이상화의 그 나의 침실로에서 마돈나라는 단어가 나오죠. 근데 중국어로 맥당나라고 이렇게 표기가 됩니다. 그러나 중국의 그 사회적인 분위기에서는요, 성모 마리아 대신 그 팝가수 마돈나 있잖아요. 그분부터 먼저 연상을 하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이 경우에 그냥 영문 그대로 처리를 하고 그러니까 불필요한 오해를 미리 방지하고 상상력의 원천을 확보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시도를 해봤습니다. 그리고 그 뭐 물론 그 관련 전기나 회고록도 중요하지만요, 연구서들을 읽으니까 그 시 번역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. 예를 들어서 정지영의 장수산의 그 벌목정정 이 부분, 이 부분은 사실 그 시경에서 온 구절이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아마 다 알고 계실 겁니다. 그런데 그 시경에서 의미와 거기에서 의미가 서로 그 차이가 있는 점, 그러니까 일의 건이 이건 사실 인용의 의미입니다. 그러나 그 만약 중국어로 인용의 의미를 그대로 번역을 할 경우에는요, 오히려 이상하게 되기 때문에 차라리 시경의 한 구절을 더 따와서 같은 맥락에 그걸 그냥 이성어로 이렇게 처리를 하니까 오히려 더 자연스러운 점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. 아무튼 그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을 번역을 하면서 아마 한 거의 180여 권의 그 다른 관련 서적을 미리 읽은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. 그리고 넷째로는요, 그 시의 형식을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. 제가 그 중국에서 기존에 나온 일부 번역서들 보니까 뭐 세 줄을 두 줄로 줄이고 뭐 한 줄은 어디 간지 없고, 그러니까 형식에 대해서 그리고 이 글자 수에 대해서 그러니까 조금 굉장히 소홀히 한 점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. 근데 사실 시에 있어서 그 시 작품의 특성상 형식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죠. 예를 들어서 김소월의 7호조라든가 뭐 그런 부분들.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시를 번역할 때 있어서는 형식을 최대한 존중하고 그 배려하는 이런 노력이 그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. 그래서 그 가장 어려웠던 기억이 그 김소월의 가는 길이라는 시였습니다. 그립다 말을 할까 하니 그리워. 너무너무 뭐 평범한 어휘에서 처리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요. 고민을 많이 하니까 역시 답이 나왔습니다. 그래서 절절한 사념이라는 걸 앞뒤로 이렇게 말을 자연스럽게 만들어 가지고 형식을 최대한 배려를 했습니다. 그리고 그 뭐 형식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그 시 뭐 시나 다른 장르의 문학 작품은 정신적인 세계를 대변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저는 그 가장 중요한 것들 역시 그 정신적인 깊이를 어떻게 제대로 담아낼 수 있을까, 이 부분이 그 굉장히 고민이었습니다.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님의 침묵, 님이라는 단어는 결코 간단하게 한마디로 할 수 있는 한마디로 직역을 할 수 있는 그 의미 어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외려처럼 님을 이렇게 처리를 하면 오히려 중국인들은 너무 더 이상하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안 되고요. 그런데 제가 지금 중국에서 출판된 님의 침묵을 보니까 님을 정인이라고 번역했습니다. 감정이라는 정자하고
사람 인자에게 중국어로는 연인, 애인이라는 뜻인데요. 애인의 침묵, 연인의 침묵이라는. 아, 그러니까.